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시간이 엄청 잘 가요. 금방 일주일이 후딱 가버리곤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또 영어도 배우고 직장 동료들도 너무 좋고 그래서 만족하면서 다니는데 한 가지 좀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제가 집에 와서는 요리가 너무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참 운이 좋게도 저랑 같이 일하는 요리사 아저씨가 계세요. 홍콩에서 오신 분이세요. 토마스 아저씨인데 요리하는 걸 좋아하세요. 이게 직장에서도 계속하고 뭐 집에서도 해야 될 텐데 요리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시즈닝 양념 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서 주시고 식당에서 음식 만들어서 주시고 먹으라고 주시고 집에 챙겨가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그거 챙겨와서 애들하고 같이 나눠 먹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서 사귄 친구가 있어요. 동갑 친구인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그렇게 요리를 잘해요. 항상 요리를 연구하는지 메뉴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 친구는 음식하면 저희 집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가기도 하거든요. 이날은 남편이 한국 갔다 와서 이제 그 지포 챙겨온 거예요. 그거랑 김장했다고 뭐 김치를 놓고 갔더라고요. 예, 너무 운이 좋게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또 훈훈하게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날 문득 생각난 게 제가 정원 정리를 못해가지고 지저분한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죽은 나뭇가지들을 청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또 생각난 김에 또 싹 다 정리를 했죠. 그랬더니 종이백으로 두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이 시원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세포라라고 화장품 판매하는 매장이 있어요. 저는 이게 그냥 다양한 화장품 회사의 제품들 가져다 놓고 판매하는 그냥 카테고리 킬러샵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포라가 원래 화장품 회사더라고요. 프랑스 회사인데 자기네 회사 제품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자기네 매장에서. 근데 거기에 타 회사 제품들도 다 가져다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냥 그 판매점 이름이 세포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에 가면 한국 제품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제가 저희 딸을 통해서 들은 게 라네즈가 좀 이렇게 립밤이라든지 립 마스크 계열이 미국에서 완전 떴대요. 근데 뭐 솔직히 라네즈는 워낙 인지도도 있고 여기 미국 마트 같은 데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화장품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보다 했죠. 근데 어저께 일을 하러 갔을 때 저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가 한국 화장품 뭐 좋은 게 뭐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 코스 RX라는 제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굉장히 생소하고 처음 듣는 브랜드라서 막 찾아봤더니 한국에서는 별로 안 유명한데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국 제품들이 여러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중 하나였던 거예요. 가격도 괜찮아서 저도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써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한국 제품 좋은 거 뭐 있냐고 물어봐서 제 후배가 하는 회사가 있어요. 알리원이라고. 여기 제품도 진짜 좋거든요. 마스크팩도 정말 좋아요. 하고 나면 피부 진짜 좋아지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저희 딸도 한국 여행 갔었을 때 피부가 다 뒤집어졌었거든요. 물갈이 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막 좁쌀 여드름이 확 났는데 여기 마스크팩 하루 하고 자니까 그게 다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거 좋다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마존에서 막 검색하고 바로 구매하더라고. 필링 젤을.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또 믿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일을 하러 가서 만난 다른 직원한테 어제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코스 RX 제품 아니야? 그랬더니 자기 이 제품 쓴대요. 되게 유명하다 미국에서. 저는 진짜 좀 처음 듣는 브랜드였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새롭게 추천해준 브랜드가 있어요. 뷰티 오브 조센이라서 이제 찾아봤더니 한국 제품명이 조선 미녀더라고요. 여기에 선스크린이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뭐 K-POP 스타들 피부 되게 좋잖아요. 그와 함께 K-뷰티도 완전 인기를 끌고 있나 봐요.
너무 잘된거죠. 미국이라는시장과기회가이렇게좋은방향으로열려있으니까요아마존후기들도몇천몇만건이올라와있어요굉장히내용도좋고요원래저희집도리는식탐이별로없는편인데요즘에모르겠어요굉장히잘먹어요그래서저희가고기를먹고있으면항상달라고이렇게막쳐다보고그래요원래는도리가식사예절이잘잡혀있어서식사도중엔달라고는안하거든요식사를다마치고난다음에그리고나서이제자기가음식을먹는편인데요즘들어서부쩍자꾸겸상을하려고들어요들어날씨흐리면아빠가옛날에대학때대학축제때닭튀김에서먹었다사진안찍어동영상이야 동영상인데 올해미시간에는눈이별로안왔어요계속비가내렸거든요겨울날이따뜻해서근데처음으로눈이많이내려서아이들학교도일찍끝났어요이제눈이많이올것같다예상이되면아이들을그눈많이오기전에이렇게학교를시켜주거든요이날이바로그날이었는데공교롭게도저희남편생일이었던거죠그래서이제볼링장을예약해서이제앞집해나아줌마랑그랜트아저씨랑가기로했거든요근데도로사정이되게안좋았어요원래미시간은눈이많이와서제설이끝내주거든요근데이날은또제설도되게안되고바깥에차사고도많고그래서그냥볼링장이문을닫지않을까이랬는데이날하더라고요 만약에문을닫으면이제저희도안가려고그랬는데그래서그냥갔어요근데보니까정말미시간은미시간인게이날씨에도볼링장이꽉찼더라고요사람들이그냥다왔어요 진짜눈을두려워하지않는사람들이구나그래서이제볼링을했는데아이들도너무재밌게해서아유눈보라를뚫고온보람이있구나 그런생각을좀했고요그다음에이날저희아들이139점을낸거예요 완전기록세워서얼마나혼자뿌듯해하든지어쨌든좀뜻깊은생일이었어요그냥집에있었으면 네무료했을텐데이렇게밖에나오니까좋기는하더라고요나올땐참귀찮긴했어도네그리고사실이제그서프라이즈파티해준다고이생일파티계획을아저씨랑아줌마랑저랑 또미리만나서막사전계획을했어요근데사실아줌마아저씨가다준비해주셨죠뭐피자주문도다해주시고케이크도다맞춰주시고뭐볼링장예약도다해주시고너무감사했어요정말사실제가더많이챙겨드리고잘해드려야되는상황인데너무많이받기만해서좀죄송하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반성많이했습니다 제가더많이찾아뵙고더마음많이써드리고해야죠앞으로더그리고이제케이크를만들었어요제가그래서또생일파티를집에서한번더했죠 케이크만드는법을배워두면좀요긴하게자주써먹을수있는것같아서너무좋은것같아요 그리고이제저희가분양받은뱀인데요이름을제가임의로지었어요빌리언 성이언이고요이름이빌리예요그래서그냥이친구가집에들어와서집이잘됐으면하는바람에일조 이렇게지어졌습니다네아직까지는아이들이따뜻하게잘 케어를해주고있고요이게또어느순간다제일로넘어올수도있다라는불안감이좀들기는하는데이제또애들도크고저도일나가고하니까자기들이이제책임지고잘돌보지않을까 이런생각을하고요저도막보고있으면너무신기해요
그냥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좀 신기하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밥을 먹이는데, 밥 먹는 것도 저도 한참을 보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왜냐면은 또 저희가 사실 뱀이 밥 먹는 그런 광경을 관찰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우리 집에 복덩이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아, 참, 그리고 제가 간간이 소식을 조금씩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10대를 위한 논술책을 출판할 예정에 있어요. 아마 1월 안으로 나올 거고, 교정은 3차 교정까지 다 마쳤고, 제가 지금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판사에서는 마지막으로 표지 작업 들어갔고요. 그래서 조만간 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출판과 동시에 책 제목과 책 구매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주변에 10대들한테 많이 추천 부탁드려요. 아니면 그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들 읽어도 좋고요. 일반인들이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상식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인문학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고, 아마 되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맛보기로 조금 먼저 미리 읽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조선 에듀에 들어가셔서 논술 개런티라는 컬럼 명을 검색해 보시면 제 글이 떠요. 제가 해당 매체의 논술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코로나 터졌을 때 아이들 학교 안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선 그 논술을 가르쳤어요. 미국에는 교재가 따로 없으니까 제가 직접 만들어서 교재를.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만 하는 것보다 토론식 수업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논술은. 왜 한국에서 보면 하부르타 유대인식 교육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줌 미팅, 화상 수업 같은 거에 기술력이 엄청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줌 미팅으로 온라인 화상 수업을 계속해 온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그 제가 틈틈이 써왔던 원고들을 모아보니 책 한 권 분량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판을 하게 됐고요. 좀 더 이게 구체적으로 책이 나오고 하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돼야 되는 책이기도 하고. 예,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